러시아에서 만약에 가슴이 있다. 그럼 보여줘야 돼. 조금이라도 보여줘야 돼. 속바지 이거 한국 와서 봤거든요. 나 처음에 잠옷인 줄 알고. 네, 맞아요. 안녕하세요. 러시아에서 온 리아나입니다. 저는 얼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미 기준? 우리 특히 기준 한 것보다 없는 것 같긴 하는 것 같아. 맞지? 기준은 없는데 약간 그래도. 스타일? 어떤 스타일? 선호하는 건 있긴 하죠. 선호하면 그때는 그 스타일 맞춰서 기준이 생기는 거죠. 근데 딱 한국처럼 이제 눈, 코, 입 이렇게 생겨야 된다 이런 거를 한국보다 덜 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거 미 기준은 다 다르니까. 네, 러시아 사람들이 생기는 거 당연하게 한국 닮았잖아 지금. 둘 다 러시아 사람인데 생긴 거 좀 다르지만 그래도 좋아요. 좋아요. 갑자기. 네, 이런 얘기를 안 하고. 못생긴 편이야. 아니에요. 못생긴 편은 아니에요. 말 안 할래요. 저희가 둘 다 괜찮은 거 같아요. 이걸로 끝날까? 아,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아 내가 이쁘다 이렇게 말하면은 예의 없는 사람. 예의 없어요.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는 예쁘다 하면은 엄청 사가지 없어. 네.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안 나와요. 이런 말이가 안 나와. 못생긴 편 아닌 걸로.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고 조금 이렇게 생겨야 되죠.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아니면 남자가 가슴에다가 배 나왔다가 골반 없다가 소리 이렇게 생기면 좀 큰일 나겠다. 아직까지 아니, 그런 것 같아요. 섹시한 스타일도 좀 한국 비해서 눈은 근데 확실히 한국 사람이 이제 순한 느낌을 원하는데 네, 러시아 요즘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뭐야? 고양이? 고양이처럼 생긴 이렇게 막 아니면 안젤리나 조리? 약간 여기 조금 이거 말해 사각도 옆에 봤을 때는 각쳐야 되고 눈은 이제 요즘 시술을 봤어요? 인스타그램 깜짝 놀랐잖아. 이거 인스타 봤는데 러시아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뭐야 무슨 소리 한 거? 러시아 갔다 오는 지 오래됐지만 인스타 이제 추천 이런 거 나오잖아요. 요즘 인기 많은 시술은 러시아 여자는 이렇게 위 올리고 아 약간 킨더처럼 근데 진짜 킨더 무서워. 맞아 눈이 이렇게 눈썹이랑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눈썹이 여기 맞아요 같이 그리고 얼굴은 여기 없으면은 여기다가 필러가 넣어요. 사각으로 아 한국 한국이랑 반대로 우리는 여기다가 시술 그 필러 넣는 거 아시죠? 여기다가 사각도에 여기 넣는 것도 있고 여자 하는 것도 있는데 남자가 이제 남자답게 생기려면은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하는 사람은 여기다가 필러 넣은 게 신기하네. 나만 넣는 건가? 그러니까 인스타를 보면은 이제 그래도 트렌드 이런 거 뜨잖아요. 저도 깜짝 놀랐어. 남편한테 보여줬는데 뭐 하는 거야? 근데 그거는 이제 미 기준에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가슴 커야 되지만 웅덩이는 사람, 조금 모양이 이뻐야 돼요. 뭐 크고 이상하면은 안 되고 네. 적당히. 네, 힙업. 내가 없는 거. 없어요. 골반은 있다. 다행이다. 두 개 중에서 하나가 더 갖고 있으니까. 골반은 갖고 있는데. 골반 준이하죠. 1차 아닌 거. 1차 그러니까 이 골반 좀 있어야. 근데 한국도 뭐. 네, 맞아요. 근데 우리도 요즘 마른 사람들 좀 더 많이 아닌가? 멍매나 사람 같아. 몸매는 조금 건강해 보여요. 한국 보여서는 좀 살이 있는 거긴 한데 그게 막 근데 뚱뚱한 건 아니에요. 아니고. 그냥 한국보다 덜 마른 편. 그냥 중간. 이게 뭐예요? 지도 껍질. 아니 빨간색이 뭘까요? 러시아인데 어떤 색 같아요? 러시아 보이는데? 사이즈? 그거 가슴 사이즈? 그 거기 봐봐요. 러시아는 하나밖에 없고 미국 하나밖에 없고 저게 갑자기 엄청 많잖아. 아 그러면 지갑. 아 선생님 밑에 밑에 서 있구나. 아 한국 러시아에서는 아니 처음부터 가슴 사이즈를 생각 들었는데 근데 뭔가 점들이 무슨 뜻일까. 맞아 나도 처음밖에 안 봤는데 밑에 보니까 아 러시아에서는 니컵이 이상한 더 많다는 거. 우리는 살도 많다 보니까 살이랑 가슴이 같이 큰 거예요. 러시아에서 그런 것도 있긴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마른 사람들이 갑자기 뚱뚱해져요. 그런 거는 있긴 하 옛날 요즘은 관리하면 문제 없는데 네, 관리하면서. 근데 저 생각에는 변경을 질 때는 이제 사람들 다 합쳐서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사람 안에서 이제 뚱뚱한 사람들 있으면 당연히 그 가슴을 이제 두 배, 세 배 거지는 건데 우리는 한국을 비해서는 뚱뚱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사이즈도 크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는 그래도 있긴 하는 네, 것 같아요. 네, 있긴 하는데 근데 러시아는 D컵이 많아요? 미 정도? 미시 정도? 미? D까지는 한, 두, 세 면? 그렇게 예를 들면 열면 이렇게 모은다 하면은 근데 생각보다 작은 가슴도 되게 많아요. 난 그게 또 예쁜데 조금?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여기 지도처럼은 아니 밝은색이 너무 부담스러워요.
그리고 왜 굳이 발간이지?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, 기본적으로 네 컵은 아닌 것 같아. 네, 맞아요. 만약에 러시아 가서 여자들이 다 네 컵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 하면은 절대 안 되죠. 아니요. 실망할 수도 있어요, 여러분. 근데 서양 수술하는 사람, 그 가슴 수술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. 네, 한국... 가슴이랑 그리고 코. 맞아요.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제일 많아요. 코는 우리는... 모양이 아니고, 검찰이로 아니고 막 이렇게 휘는 코들이 되게 많아요. 한국에서는 이제 높기만 하면은 예쁘다고 하는 건데 러시아에서는 이제 약간 옆에 봤을 때랑 라인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코랑 그 가슴도 사실은 작은 사람들 많다 보니까 크게 키우는 사람도 있고 원래 작진 않은데도 더 크게 선호하는 사람들 많다 보니까 한국 비해서는 덜 하는 것 같진 않아요. 똑같던가 아니면은 한국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우리는 한국은 그 소년 수술은 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옛날엔 한국이 그런 거 많이 안 했잖아요. 근데 러시아는 진짜 오래됐어요. 그리고 잘하는 병원이도 병원들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잘하는 병 맞지? 우리는 외국 나가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뭐 그거 하려면은 그럴 수도 있죠. 한국은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가슴 말고도 코 다른 시술을 원하는 수술 시술 원하는 사람들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나 지금 있죠. 러시아에서는 만약에 가슴이 있다 그럼 보여줘야 돼. 그럴 때는 조금이라도 보여줘야 돼요. 근데 한국에서는 막 이렇게 내려가는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그런 건데 맞아요. 러시아에서는 안 그래요. 한국에서 이제 그거는 야하게 보는데 러시아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짧은 치마? 그게 더 네. 야하게 봐요. 확실히 러시아 있을 때는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는 그게 그렇게 너무 되게 안 느껴졌는데 한국으로 오고 나니까 나도 좀 스스로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. 나도 좀 그렇게까지는 안 입어야 된다 이런 거를 많이 바꾼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여기까지 빠여도 특히 진짜 신경 안 쓰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한국 왔는데도 이제 아무리 봐도 그렇게 입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싶어서 옷을 스타일을 많이 바꾼 것 같아요. 그리고 러시아에서 살았을 때 약간 그런 옷이 있잖아요. 빛이 들어가 있는 거 속옷을 조금 볼 수 있는 옷? 시스루? 네. 시스루 이런 옷을 입어도 괜찮은데 한국에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. 만약에 속옷이 너무 진하면 맞아.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속옷 스킨색이나 이런 거를 보여도 그래도 좀 과한 거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학교 가도 특히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. 나시 이런 거 우리 나시 그리고 속바지 이거 한국 와서 봤거든요. 나 처음에 잠옷인 줄 알고 네 맞아요. 집에서 입었어요. 속옷 바지 입는 사람이 없어요. 그냥 짧은 치마 입어도 그냥 걸을 때 신경만 쓰고 좀 닫아줘야지 치마를 좀 잡아야지 닫아요. 뭘 닫아. 저희가 오늘 러시아의 미니 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?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빠요.